들려요? 잘 들려요? 자, 우리 학생 고민 있어가지고 그저 비대면 상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이름이 뭐였죠? 자기소개부터 갈게요. 장민서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혹시? 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온 거예요. 고민이 뭐였어요? 중간고사 시험 본 봤죠, 일단은. 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겼을 것 같은데 고민을 대충 전달받긴 했어요. 근데 고민이 뭔지 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히 답변해드릴게요. 중간고사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대충 몇 등급 정도 나올지 알려줄 수 있어요, 혹시? 좀 말하기 힘들면 안 말해도 돼요. 원래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중학교 때 ABCD로 하죠. ABCD. A 정도 받은 실력이었나? 그럼 A에서 B 요 정도? 이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 상담 거의 1순위예요. 나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 첫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까지 딱 시험 성적 받아보면 날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근데 민서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 중학교 때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말대로, 말한 대로 그거야. 비교했을 때, 다른 애들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중학교 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받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죠? 선생님이 가르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특출난 애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릴 거잖아. 그지?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 고등학교 문제는 어려워, 그리고. 그죠? 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때랑 달라요, 되게.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어려워서 틀리는데 그 틀렸을 때막그 자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존감이라 부르죠.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 근데 자존감은 또 문제를 맞춰야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의외로 문제를 틀리더라도 마인드 컨트롤 잘 해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해서 절대로 자존감 바닥을 치면은 다음에 이게 하기가 싫어지니까 일단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해요? 딱 그냥 일반적인 공부지. 중학교 때는 대부분 문제가 비슷해. 시험 출제되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집 한 다섯 권 정도 그냥 쭉 풀면은 웬만하면 A 다 받거든, 중학교 때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학교 교사인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강사인 친구들과도 이런 말 해요. 중학교는 떠서 먹여줄 수 있다.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면 고등학교는 예제를 하나 배우잖아? 이거는 모든 학생들 다 알아야 돼. 이거 잘 들어봐. 예제를 딱 배우잖아? 그 예제가 시험에 안 나와.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럼 그 예제가 문제 속 안에 숨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찾아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발견해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우지. 나 여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네. 잘 들어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우잖아? 그러면 그거는 공식일 뿐이지 내가 문제 풀때두 점이 보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거리를 구해볼까? 하고 구해보는 거야. 그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거야. 내가 이전에 학습했던 것들을 사용해 볼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치가 많아야지. 그래서 개념이 잘 되면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개념을 꼼꼼하게 하신 뒤에 막 문제를 풀어야 그게 보여. 그러면 그렇게 문제 풀고 내가 이제 유형서를 풀겠지? 유형서를 푸는데 갖고 있는 거뭐 있어, 유형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센 수학 풀어. 센 수학 B단계는 얼추 풀릴 거야. 이제 C단계로 가야 되는데 B단계에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돼. 그리고 C단계 가서 손을 못댈 거야, 아마.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는 해설 참고하거나 질문해서 학교 선생님이든 뭐 나든 누구든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그 풀이를 배워갔으면 그거 무조건 3번 이상 봐야 돼요. 그거 안에 대부분 애들이 틀린 문제 잘안 봐요. 우리 친구 틀린 문제 많이 봤어? 민선? 볼 때마다 새롭죠? 볼 때마다 새롭다는 얘기는 처음에 오답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야.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데 이 꾸준히 천천히 가다 보면은 1학년 때 성적이 낮더라도 2학년 때 극복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는 학생 중에 1학년 때 3, 4등급으로 시작한 애가 있었어. 초반에.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 근데 그냥 꾸준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공부하고 계속 모르는 거 질문하고 계속 반복하고 틀린 거세번 이상 반복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성적이 기하학적으로 상승해요. 3등급 받았다가 여름방학 때 계속 또 꾸준하게 하고 하다가 기말고사 때 2등급 받고 1등급 받고 학교에서 전교 1등 찍고 수학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든 학생들 알아야 돼. 잘 들어야 돼. 모든 학생들 다 틀린 문제 3번 이상 반복하는데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말안 되고 눈대중으로 대충 보지 말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이 정도로 극복하셔야 돼. 그거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들이 거의 외워지게 되거든. 외워지게 되거든. 내신은 외워야 돼. 내신은 외워야 돼. 그래야 내신 성적 올라요. 알겠죠? 학교라 그랬죠? 이제 빨리 공부하러 가요. 빨리 틀린 거 복습하러 가요. 알겠죠?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이번 또 기말고사 잘 보시길 응원할게요. 알겠죠? 잘 가요. 네. 이게 처음으로 우리 온라인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이제 매번 상담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사실 강의로만 또 화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학생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직접 또 이렇게 화면 통해서 상담을 하니까 좀 새로운 느낌? 뭐그 정도? 즐거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죠. 상담할 수 있으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상담해주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이 알아야 될게 이게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제 민수 학생이 또 이제 고민을 쌤한테 남겨줬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자존감은 무조건 처음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법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꾸준하게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이거는 모든 생활 세계에서 다 그래요. 수학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도 한 가지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았으면 그걸 누구 조언을 듣고 어떤 방법을 좀 설정했으면 끝까지 자신을 믿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꼭잘 봤으면 좋겠어요.